이번에는 김건희 여사의 미래. 야. 특검. 하긴 뭐 여기 부산이다. 지금 서울법당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이 근처에 있어가지고 걱정이 됐는데 여기 뭐 부산이니까 그래 뭐 영부인이 됐건 나라님이 됐건 한번 까보지 뭐. 일단 저번에 봤을 때 김건희 여사님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뭐, 지금 요즘에 말들이 많잖아요. 이제 너무도 특검을 하냐 안 너무도 하냐. 많지. 근데 법권을 행사하냐 안 하냐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특검 같은 거는 쓰지 않을 거야. 나중에 법원에 쓰겠지. 특검 같은 데는 안 쓰실 거야. 아 그래요? 이 말은 뭐냐면은 뭐 정치계에서는 이제 끌어내려야 되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그리고 또 잘못된 부분도 많은 얘기들이 나오니까 진실을 밝히려면 청문회 같은 것도 열어야겠지. 근데 그건 윤 대통령이 그걸 허락을 하겠어? 아 거부권을 한다? 그러지.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정치라는 것도 참 이렇게 참 보면 이렇게 보면은 참 그래요. 한쪽 당에서는 거기를 끌어내고 거기서 빼도 박도 못하게 그리고 당연히 또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거 그게 아마 국민의힘한테는 아마 악수가 하나 되지 않을까?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러니까 그 청문회에 나갈 일은 없겠지. 근데 그분이 정권이 바뀌고 이제 세상이 바뀌고 나서 법원에는 쓰시겠지. 아, 아무튼 청문회는 안 쓰고 나중에 법원에는 가실 거예요. 중간에 뭐 조사받거나 이런 거 없을 것 같아요? 내년에가 갑진년이 아마 우리나라 정치나 이런 쪽에 대변화, 대혼란이 올 거예요. 아마. 내년에? 엄청 중요한 거네요? 그렇지. 총선이 좌지우지할 거고 아마 정말 그 어떤 정권 시대보다도 가장 시끄러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. 그중에 일각을 하는 게 지금 말했던 김건희 여사가 되겠지. 그리고 정말 옛날부터 그 세상의 모든 대왕들은 여자들이 우지자지했듯이 딱 지금의 그 윤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도 똑같은 형국이야. 윤 대통령이 어떻게 그분을 갖다가 그런 데다가 세울 수는 없지. 당신이 대통령이 있으면서 그걸 너무 잘 잡아놓으셨어. 김 여사가 저기 윤 대통령을.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청문회 쓸 일은 없지만 그 다음 해가 됐건 다다음 해가 됐건 법정에는 쓰겠지.